나는 순혈만을 고집하는 바하무트 제국 황실의 사생아 아르하드 로이긴. 로이긴족 여자와 바하무트 황제 필리어드 사르폰 바하무트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는 황금의 악마의 심장에 있던 악마의 파페나나가 영혼에 깃들어 태어났고, 처음부터 악마란 자각이 있었지만 전생에 황금의 악마였던 건 부정하였다. 지금의 나는 인간 아르하드일 뿐이고 전생은 그저 현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 유년 시절 나는 검을 보고 엉엉 울었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았다. 이후 악마의 파편으로 인해 전생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라 107로 살던 내 삶에 돈, 권력, 지식이 공백을 메워주는가 했으나 그 무엇도 공허감을 채울 수 없었다. 나는 바하무트 황실을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고 카마트로스를 결성하였다. 훗날 로베르슈타인 영지를 지나다 거물진 이아나 로베르슈타인을 보았는데 처음으로 충족감을 느꼈다. 이아나를 손에 넣기 위해 일부러 검술대에 나가 그녀를 꺾었고 나를 소개했다. 보란듯이 나는 바하무트 왕가를 전멸시키며 황제가 되었고, 이아나에게 스카우트를 제의했지만 그녀는 매번 격렬하게 거부하였다. 가질 수 없다면 죽여서 미련을 끊겠다는 심리로 이아나를 죽였고, 그녀는 다시 태어나면 너의 기사가 되리라 말을 남기며 죽음을 맞아였다. 나는 이아나의 유언의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시신을 들고 로소 산맥으로 향하였다. 황금의 악마 고유건능인 회귀를 시전해 우리의 시간을 되돌리며 이아나를 검으로 꺾었던 데부터 사이가 틀어졌으니 그녀와 검을 겨루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어느 날 이아나와 딱 마주쳤고, 나는 평소처럼 환각을 보는 거라 생각했지만 무려 실물이었다. 다친 이아나에게 내가 먹을 신약 보충제를 주고 돌아섰다. 그러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의식을 잃었지만 검술대회가 끝나고서야 의식이 돌아왔고, 아무도 없는 대회장에 갔다가 이아나를 만났다. 이아나는 자꾸 데려나자며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그녀와 검으로 겨루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에 그녀를 피해 도망다녔다. 가면을 쓰고 블랙복시의 노역익매에 급습했는데 이아나가 올라가 있었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아직 그녀의 객관적인 실력은 모르지만 보호하고 싶었고 소유하고 싶어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불러왔다. 카마트로스 가면을 쓴 내게 시선이 집중되자 바로 전투가 벌어져 이아나와 함께 날뛰었다. 그녀는 내게 공통의적인 블랙폭시를 제거하자 제안하였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이아나를 카마트로스로 편의시킨 데 성공했기에 너무나 기뻤다. 가면을 쓴 나, 즉 카마트로스의 로와 인간 아르하드 선배가 같은 인물이란 걸 들키지 않으려 1인 2역까지 시작했다. 이아나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며 회귀전과는 다르다는 걸 받아들였고, 나 또한 변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래서 이아나의 대련 요청을 승낙했는데 대련은 당황스럽게도 무승부로 끝이 났다. 그녀는 어째선지 전부 다 월등히 강해졌었고, 이긴 것도 아닌데 뛸듯이 기뻐했다. 내가 그녀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흥미가 떨어질 것이니 더욱더 열심히 수련하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평소엔 안 쓰는 마법을 이아나가 위협당하자 사용하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아르하드 외에 다른 놈에게 위협당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 위협을 해도 죽여도 내가 죽인다란 이유였다. 이아나를 믿기로 악마의 파편 해소에 성공했다. 허나 그녀는 파편의 힘을 실감하며 날 이길 생각뿐인 것 같아 상심하였다.